반갑습니다. 자, KNS 학원 입시 유학.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문미선 원장님과 함께 중국 유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FAQ 형식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나와주신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두번 동안 설명해 주시면서 첫회 영상이 참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다행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 하면 지금 사실 올림픽 이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중국 유학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도 놀랬고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설명을 보면서 좀 많이 좀 감탄한 부분도 있고요. 감탄했죠. 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그렇죠. 이런 응원을 주시다니. 아마 이제 중국 유학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선입견과는 달리 세계 명문대로 불리고 있고 그리고 국내와는 좀 다른 관점이나 접근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유학과 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미국이 좀더 친숙하다면 중국은 과거 이제 오랫동안 이어져왔지만 좀 생소하다 또는 이제 익숙하지 않다. 네, 그 과정이 다양한 루트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죠. 아직은 투명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도 그것도 있고 유학 역사도 좀 짧았고, 수학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문 원장님 모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수준이지만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좀몇 가지 들어볼 텐데요. 기본적인 질문들. 뭐가 궁금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개인적으로 뒤에 나옵니다. 근데 오케이. 그래도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먼저 질문 좋아요, 드리고 싶은 좋아요. 게 이제 중국 유학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을 가려면 뭐 SAT나 그쵸? 그죠. 예,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중국은 저희가 이제 카페나 블로그 이런 데좀 알아보니까 뭐 중국어를 못해도 된다. 요즘에 몇년 사이 그런 것 글들이 많이 올라왔죠. 네. 그리고 뭐 영어만 할줄 토익토플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이죠. 대강 보니까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죠. 북청인, 국경대 칭화대 인민대. 북청인이 한 10년 전부터 영어로 대학 가기를 열심히 주장을 했는데, 그 끝에 가보면 결국에는 HSK 필요한 거죠. 아, 결론적으로는 SKS 필요하다. 필요하다. 왜냐면 어쨌든 중국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현지에서 공부를 하려면 교내 수업을 영어로 듣는다 한들 그 밖의 생활은 무조건 중국어를 써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이게 입학만 중국 영어를 한다고 해서 가능할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요약하자면 결국 HSK가 베이스로 있어야 있어야 된다. 된다. 혹은 예를 들면 북경대 같은 경우는 영어 조건을 주는데, 뭐, 그 소장님 도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IB 과정에 뭐 그렇죠. AP 중국어 몇점 이상. 그렇죠. 그 점수가 결국은 HSK랑 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급수랑.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SAT 1560으로 서울대 지원한다면 IB 점수로는 뭐 44점이 돼야 된다. 뭐 그런 레벨 선에서. 근데 그 안에 과목이 내가 만약에 중국어를,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들어있는 과목들 중에 중국어를 해, 차이니즈를 해, 거기에 몇 점이야 라고 하면 HSK 5급에 몇 점, 6급에 몇 점, 이렇게 같이 맞아떨어진다는 그 급수 내에서도 특별히 거예요. 점수가. 그제 생각에는 계속 원서로 수가 10년 동안 이제 영어로 입시 관련된 말을 해보니까, 그 학교에서 말은 이제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영어로만 수업하는 과도 있어. 영어로 수업해줄게. 근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영어 클래스가 생겨도 신청해도 안 되거나 학생이 모질라고 하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같이 중국어로 수업을 들어야 된다. 결국엔 중국 없이는 안 되네요. 그렇죠. 그 미국 갔는데 영어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아, 영어는 사실 저희가 제1외국어 생각도 안 하니까. 그니까, 아, 어쨌든. 알겠습니다. 요거 좀 깔끔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어를 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해야 예. 됩니다. 맞아요. 두 번째 좀 질문 드릴게요. 이게 사실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도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는 올림픽도 인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런 시기에 중국 유학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나? 맞는 건가? 예. 사실 이거는 제 질문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님들도 만에 하나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바꿔보면, 소장님, 네. 굳이 이런 데 가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중국 유학을 구경할 때 이렇게, 가볼까? 그 어떻대? 정보를 얻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정말 우리 아이의 목표,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어 네. 라고 했을 때는 다르잖아요. 어렵지만 가야지. 그리고 지금 3년째 되니까 어때요? 위드 코로나잖아요. 그쵸,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렇다고 우리도 학교도 뭐 학교 갔다가
뭐 인터넷 수업했다가 학원도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우리도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가 그래도 가끔 나가 소주도 마시고 어쩔 수 없는 위드 코로나니까 그렇다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경제가 이래요, 뭐 중국과 우리는 애증의 관계니까요, 뭐 중국 없이 될 수 이런 말은 별로 나는 저는 재미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가 중간에 힘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실질적으로 이번에 했던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수업하고 입학했고 반년 동안에 인터넷에서 수업 듣고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 되면서 아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군대 갔다 오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또 가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작년부터는 원래 있던 학생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인터넷 수업하던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말씀하시는 걸 요약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목표의식이나 이런 게 중요하고 그렇죠. 또는 이게 중국 여행을 망설였던 분들이 많아서 적게 간다면 이런 식이 오히려 가는 게 나중에는 더 희귀해지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이 텀에 지금 학생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꼭 가야 하는데 뭐 안 간다 이거보다는 절충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치들이 필요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어때요? 그런 면에서 문원장님 도움 주실 거죠? 소장님이 같이 하시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영어 원서 다 쓰시고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좀 될 텐데요. 사실 이게 누구나가 생각하지만 쉽게 질문하지 못하는 뭔데요? 자 흔히 우리가 중국 명문대 말은 듣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중국 대학은 북경대 칭화대 밖에 모르겠어요. 근데 명문대가 소위 이제 우리가 뭐 입시 카운슬링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보면 북경대 칭화대는 간판이니까 세워놓고 나머지 학교들 소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그러면 자, 유학생 1기 한국 최초로 문 원장님이 이제 북경대 유학생 출신이니까 좀 나이가 보일 텐데 괜찮습니다. 네. 문 원장님 보시기에 명문대는 내가 겪어본 현실 속에서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네네. 북청인, 네네. 북경대 칭화대, 그 다음에 뭐 인민대 정도 생각하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인민대 플러스 과기대. 오케이? 네네. 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읽기 질문을 해볼게요. 소장님한테. 네네. 소장님 그럼 외국 사람 우리나라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안젤리나 졸리? 네네. 메닥스. 그 사람이 뭐 우리 뭐 연대 뭐 언더우든가 뭔가 네네. 거기 맞죠? 맞죠? 네네, 내 뉴스를 봤어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 때 서울대, 연고대, 즉 스카이 말고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때, 네네. 유학 올 때, 학교를 선택할 때 네네. 스카이 말고 무슨 대학 생각할 것 같아요? 서성한이겠지. 네네. 그죠? 네네. 그 서성한까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 설명할 네네. 때 학교가 3,500개란 말이에요. 그 중에 100위까지 온다라고 한다는 건 네네. 사실 명문 오고 명문이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네. 아 이럴 때 정말 부모님들이 한 분 한 분 오셔서 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인지 다 얘기해 줄 수 있게. 아직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100위까지는 명문이라고 보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얘기하자 뭐 북경대, 칭화대, 네. 인민대, 네. 그 다음에 과기대, 사범대,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는 네. 뭐 예를 들자면 미대, 네. 의대. 뭐 이공계 빼고 네네. 특별히 이런 거 빼고 나서는 100위 안에 들고 네네. 우리가 소위 북경에서는 뭐 상해로 가자면 상해 복단대 있겠지만 북경대 칭화대 인민대 과기대 사범대 그 다음에 경제무역대학교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가기 굉장히 명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자꾸 과기대, 뭐 사범대, 뭐 경제무역대학교를 등한시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1기잖아요, 북경이가. 네. 그때 당시에 말했던 북청인 말고의 학교들이 효과가 별로 많이 좋지 않았어요. 졸업생 배출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제도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랬어서 그게 한 번에 인식이 바뀌지 않지 않았나.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요약해보자면 지금 명문대는 이제 한 100위 정도까지가 보시면 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선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학생들의 어떤 목적과 그리고 진로 방향에 따라서 선택 옵션 좀 다양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네. 말씀드리는 건데 네. 중국에서 100위 안에 들었어. 네. 뭐 이렇게 네. 다 얘기를 했지만 네. 중국 사람들한테 명문인지 우리 아이들한테 명문인지
같이 명문일 수 있는 건지. 아, 요건 좀, 네. 진짜 중요한 거 같아. 메모할 만한 내용이네요. 왜냐면 학교에 갔는데, 네. 맞잖아요. 내가 만약 미국 대학을 갔는데, 네. 선생님, 내가 여쭤볼게요. 네. 내가 딱 열심히 SAT 하고 뭐 해가지고 열심히 가서 갔는데, 네. 1학기, 2학기 때, AP도 했어. 네. 유능하잖아요. 그 학생이. 네. 열심히 한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딱 들어갔는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어쩌다 보면 우리가 꽈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수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 학생들한테, 한국 아이들한테 제 시험 봐라. 아, 좀 안타깝네. 요때 시험이 있어. 당연하지. 이렇게 해주는 학교라. 넌 누구니? 너 중국 사람 아니잖아. 아, 나 놓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 중국 사람 정말 이러거든요. 아. 그래서 꼭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는 특히 우리가, 우리는 성인, 대학교 되면 대학교도 성인이다.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경험치가 있잖아요. 네. 한 번 더 여쭤볼 수 있고,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 아들도 그렇지 못, 쑥스러워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의 특징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학교들을 우리가 잘 공부해서 가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은 거죠. 100개의 문제를 하더라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관리나 케어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적어도 외국 학생들이 받아본 학교라면, 그렇지. 그래서 그 명문대 레벨에 드는 학교라면,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맞아.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저는 항상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입학도 하지만 졸업도 잘할 수 있고, 너무 서글프지 않게 대학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대학 평가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만 가지고 이 대학이 명문이라고 평가할 수 없듯이. 그렇죠. 네. 좀 여러 가지 우리한테,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을 그 학교가 잘 갖고 있나를 부모님들이 좀 아시고, 이것도 좀 인식하고 해서 입시를 했으면 좋겠다. 확실히 이제 원장님께서 직접 유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입시만 하고 카운슬링 하는 사람들 관점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 졸업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는 부분도 저 역시 강좌를 진행하기 그죠. 때문에 그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라가 아니라 가서도 나와 마주칠 수가 있고 졸업하고 또 좋은 회사 취직하면 이제 저 역시 뿌듯하고 그리고 그 생활에 대해서 저도 경험을 갖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충고나 조언들이 가능한 맞아요. 네. 우리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느끼는 고충들을 조금 네. 더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우리가 중국 유학을 결정하실 때는 단순히 뭐 어떤 광고의 효과도 중요하고 또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 경험자의 도움도 다르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이제 다수의 국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울대도 필요 없고 사실 요즘은 취업률이죠. 그렇죠? 취업률. 네. 그러면 중국 명문대를 졸업한다 말씀하신 그 100여 개의 대학이나 이제 저희 원장님을 통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될 대학들을 졸업을 한다면 국내 취업이 잘 될까? 저는 이제 전 세계적인 취업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내 취업이 잘 되나?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떠세요? 어때요? 이 부분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제가 20몇 년? 네, 30년이라고 말하지 말고 20몇 네. 년 네. 애들하고 공부하고 졸업하는 거 보고 군대 갔다 온 거 보고 뭐 재밌대서 TA도 해주고 뭐 여러 네. 가지 케이스의 아이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네, 네, 네. 근데 취직 못한 녀석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 근데 이런 얘기도 하고 싶더라고요. 엄마들이 물어보실 때 항상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갔는데 취업이 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럼 난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우리나라 좋은 그룹이나 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원할 것인가를 대학에서 캐치하고 그런 인재를 고등학교에서 잡아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자는 거죠. 아, 중요한 인재?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다시 와보면 네. 미대 아니야? 뭐 예술학과, 예술 관련 아니에요? 네. 의대? 화끈한 의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좀 나머지가 우리가 문과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문과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좋은 취업과 기회를 가지려면 네네. 결국은 랭귀지라고 봐요. 저희도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과거에 우리가 특기자 전형으로 학생들을 보낼 때 보면 지금 졸업하고 여기 이제 현대 백화점 이제 업무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글로벌 런칭 이런 쪽에 있는데 얘는 학벌 자체 좋지 않습니다. 국내 대학인데요. 근데 얘가 브라질에서 유학하고 영어랑 스페인어 쓰니까 이제 신사업부에서 일찍 픽업해 가더라고요. 그런 맥락으로 좀 보면 되겠네요. 중국어도 사실 우리가 브랜드 사업을 안 할 게 아니니까. 그렇죠. 북경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약간 멈칫했을 뿐이지 경영, 경제 이쪽은 줄 서서 데려갔어요. 한국 아이들. 그리고 실제로 취업이 은근 잘 되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네. 우리 프로그램 만들었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6개월 프로그램. 네. 근데 그 아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또 얘기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문. 뒤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잘해서 네. 학교를 보내면 애가 학교 생활이 즐겁고 취업도 잘 되어질 쪽으로 어느 구석에 가서도 자기 역량을 발휘해요. 와, 너무 좋은 얘기만.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실제로 좋은데? 우리 과정인데 과정인데요. 저희 KS를 통해서 중국 명문대 준비 과정, 이제 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중국 명문대 준비 과정이 갖는 특징, 그리고 나여야 한다. 자, 나 문원장이다. 와라. 아, 이유가 뭘까요? 네. 문원장,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 수업을 해보면 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 갔는데 문제 맨날 풀어. 네. 맨날 풀어. 네.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 천재 이런 거. 기계적으로 푸는 거. 네. 그리고 오답 노트라 근데 아니 하긴 되네. 문제집 보고 오답을 처리하긴 하는데 진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그 개념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어문. 중국 교과서는 정말 가르치는 선생의 기본이다. 아. 예의다.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자기 자랑. 근데 진짜 이거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1번 네.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 우리 입장에서 선생님들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 교재 개발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취약해서 네. 고등학교 아이가 초등학교 교과서만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런 장애도 있겠네요. 단어집 다 만들고 뭐 교과서 텍스트도 다시 만들고 선생님 따로 써야 되고 저녁마다 테스트 해줘야 되고. 네네. 네. 근데 그거 했느냐 안 했느냐는 네. 이런 거지. 옛날에 북경대 갈 때 우리 아이가 입학을 했는데 졸업할 수 있어요? 졸업할 수 있어요. 왜요? 어문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10년 전에 대치동에 있을 때 네, 네. 그 얘기를 열심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2, 3년 되니까 문의가 들어와요. 어문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했는데 왜 저러지? 근데 한다는 데는 있어. 근데 끝까지 시키느냐.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공부시키느냐. 진짜로. 이거 안 하면 졸업이 힘들었어요. 근데 요 어문 공부를 하고 우리가 대학교 입학 전에 과정에 뭐 랭귀지 공부한다고 하지만 요걸 해놓으면 네. 3학년, 4학년 됐을 때 진짜 글이 절로 나와요. 사실 저도 이 말을 좀 공감하는 게 이제 국제학과 학생들 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쉽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국제학부라던 것들 또는 이제 해외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기업들이 바라는 인재는 사실 그런 지역을 나왔기 때문에 영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탑재 그리고 그 현지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라던가 네트워킹 이런 것들 바라는데 지금은 사실 영어가 한국인들에게는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야나두처럼. 그래서 야나두.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조금 경쟁력이 있겠다. 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를 알아야지만 졸업이 수월하고, 졸업을 하고 그 학부 관계를 만들어야지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북경대 출신 뽑았는데, 영어만 할 줄 아는 북경대 출신보다는 그렇지. 중국어 할 줄 알고 중국이 소수의 인맥이라도 인맥이 있는 학생들을 뽑는 게 확연히 뭔가 일을 시키기 더 낫겠죠. 예, 네, 같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아이들의 인재를 등용하기도 하지만 중국 기업체에서도 굉장히 원해요. 그럼 중국 현지 취업도 조금 그렇죠. 외국인으로서. 근데 엄마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거기서 실력을 그 중국 기업에 들어가서 1년, 2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면은 네. 경력사원 되는 거거든요. 아. 귀해요, 또 이런 인재들이. 아, 한국 취업이 아니라 현지 취업에 좋은 곳에 했다가. 아, 그런 루트도 또 가능하겠네요. 인턴십도 하고, 실제로. 그런 제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 중에는 우리 대학 졸업까지 생각하려면 네. 어문 정말 중요하다. 아, 당연한 과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꼭 우리 어문 넣기로 하자. 네, 관리 네. 열심히 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 채팅방 같은 거 이용하자. 저희가 네. 계속 써왔던 것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채팅방에 엄마, 아빠, 소장님, 나, 선생님, 관리 선생님 다 들어가서 이 아이한테 용기를 주는 거야. 사실 원장님 말씀드리면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게 현장에 묶여있지는 않지. 이거 기숙학원 똑같은 거예요, 사실. 맞아요. 네. 근데 기숙학원보다 더 좋아요. 24시간 관리되는 기숙학원 학원과 네. 자, 이제 과정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질문 드리겠습니다.